반도체 부활을 노리는 일본이 대만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한국 반도체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 추진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되찾으려는 일본이 30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면서 대만 TSMC와의 밀월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가동을 목표로 구마모토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TSMC는 일본 정부로부터 8조 1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두 번째 공장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40나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본은 TSMC가 현지에서 생산한 6나노, 12나노 칩을 일본 소니 등에 공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은 도요타와 소프트뱅크 등 자국 대표 8개사가 뭉친 반도체 연합체 라피더스를 통해 2나노 공정 경쟁에도 뛰어든 상태입니다. 1.8나노 시제품을 깜짝 공개한 인텔까지 파운드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유력 차량용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 업체가 밀집한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오늘 도쿄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차량용 반도체 기술력과 안정적 궤도에 오른 4나노 공정, 3나노 공정에 선제 도입한 GAA 기술을 강조하며 고객사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주도하는 메모리 부분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2위인 일본 키옥시아와 4위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최종 합병 관문만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산 점유율은 34.3%로 합병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를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만 중국 당국의 반대와 키옥시아 지분의 약 15%를 보유 중인 SK하이닉스의 반발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술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일본 반도체 기업이 반사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